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오셔봤습니다. 저희에게 절대 영어를 알려주실 건데요. 아무리 학습을 많이 해도 안 되는 영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영어를 15시간, 학생 기준 15시간, 일주일이면 저희에게 말문이 트이게 해주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선사해 주실 김양섭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수십 년에도 안 되는 영어를 단 이틀 학생들 기준으로 15시간이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가 된다. 절대 영어 김양섭입니다. 더하기 앞서 영상 하나를 준비해놨습니다. 인트로 영상인데 이 영상 안에 절대 영어의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수십 년에도 영어로 말이 안 되는 것을 학생들 기준으로 15시간이면 EBT는 절대 영어, 지금부터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어 칼럼도 많이 썼습니다. 영어 칼럼 제목은 항상 벙어리 한국 영어입니다. 조금 아까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그렇게 영어말을 많이 배우면 말을 못하는데요. 유럽에서 신문에 날 정도로 한국은 이상한 나라, 저렇게 탁월한 나라가 저렇게 많이 영어를 공부하는 줄 아는데 왜 영어로 말은 안 될까? 그래서 그 타겟층으로 한국을 위한 절대 영어 14년에 출판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을 위한 절대 영어 저자 김양섭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책을 출판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영어로 물어봐. 2014년도에 한국을 위한 절대 영어. 그리고 14년도에 한국을 위한 5권 시리즈 김양섭 절대 영어. 그다음에 2018년도에 CBS 빠른 영어. 그리고 2020년도 지난달에 세계에서 최초로 성경을 영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대화식으로 엮어서 신구약, 신약 88주제, 구약 80주제를 엮어서 대화식 성경 절대 영어를 출판을 했습니다. 자, 저는 영어 전공을 안 했습니다. 이따 영어 전공을 안 했다는 게 특별히 강조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전공을 했으면은 이 엄청난 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영어 전공을 안 했지만 많은 영어 전문가들한테 가서 이 특강을 합니다. 그러면 영어 전문가들, 영어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말합니다. 이건 노벨상과입니다. 왜? 어느 나라 언어에도 공이 적용되는 전 세계 42개국 언어가 영어를 배우는데 공이 학생들 기준으로 15시간이면 된다는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은 동경에서도 세미나 하고 있고요.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세미나 하고요. 앞으로는 전 세계에서 이 절대 영어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에 있습니다. 자, 저는 영어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에 대해서. 10년 동안 아무리 메아리쳐도 이 고답스러운 한국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10년 딱 채우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고진감래가 오는지, 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군 장성들을 모시고 2시간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군대란 사회는요, 철저한 사회이기 때문에 영어 전공 안한 분이 사람이 저 자리에 쓸 수가 없었는데 아무튼 쓰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어 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단체 중에 하나가 군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한미연합훈련이 있거든. 근데 저 앞에 앉아서 들으셨던 교육부 사령관 삼성 장군이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멘트를 하셨냐면 30분 만에 절대 영어를 알게 된 것은 해군 70년 역사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다. 이런 멘트.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군에다 신선한 슬로건을 줍니다. 절대 영어를 아직 여러분들도 모르시지. 세상이 모르니까요. 이제 군대가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영어 된다를 슬로건으로 제가 제시하니까 군에서는 아주 좋아하고 받아들였죠. 자, 부제로요. 너 영어 못하는 걸 보니? 하고 뭘 유행시킬까요, 제가? 네. 군대 다녀오지 않았구나. 이걸 유행시켰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 입장에서요. 그 다음에 집에서 빈둥거리니? 군에 가서 영어라도 해라. 군 입장에서 군을 회피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작은 부류가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영토를 수호하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영어도 배워온다 그러면 군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습니다. 좋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종교계에서 많이 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계속 신문에 났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지금
이 절대 영어를 교회 가면 영어해야 되는데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오후면은 전국으로 순회하면서 이 절대 영어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위주로요. 코로나 있기 전이죠. 자, 그래서 똑같이 부제로 너 영어 못하는 걸 보니 뭘까요? 뭘까요? 네, 교회에 대한이지 않는구나. 자, 집에서 믿는 거려니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영어라도 해라. 교회 입장에서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지금 그 전도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젊은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고. 근데 이 절대 영어를 아직은 세상이 모르는데 교회가 먼저 받아들여. 배운 만큼 바로 가득 칠 수 있는 게 절대 영어거든요. 자, 그래서, 교계에서는 절대 영어는 영어의 복음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 이거 지금 절대로 종교적인 차원 아니고요. 한국 뉴스에도 보도가 났고요. 4대 잡지 하나인 시사 매거진에서도 보도가 났습니다. 언뜻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렇게 느낄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자랑을 하네. 그럴 의도 요만큼도 없습니다. 아주 지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떤 강의든지요. 어떤 말씀이든지 가슴의 문을 닫고 여는 것, 듣는 것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듣는 것과 차이가 있죠. 우리 텐코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이 티칭이고 강연이죠, 강연. 그 강연에 뭐 만사를 제치고 와서 들었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요, 한 시간 반 동안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사 해서 제가 모두에 이렇게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제 명함에는요, 앞에는 이름이 있고요, 뒤에는 이 명함의 열 문장이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열 문장을 보자마자 78256999단처럼 영어로 말해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요, 저는 영어 변별력, 한국 영어의 영어 변별력이란 주제를 한번 여러분과 한번 논의하고 싶어요. 변별력이 뭐죠? 영어를 누가 잘하나죠. 자, 그런데 한국 영어의 변별력의 대명사는 토익, 토플 이런 겁니다. 그걸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훌륭한 시스템이고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토익 고득점자들이 영어로 말을 잘할까요? 잘할까요? 잘할 수 있는 개연성은 많이 있죠, 우리들보다. 그러나 그 받쳐진 공들인 시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말을 못합, 영어로 말을 못합니다. 이 열 문장 중에 세 문장이 잘 안 나오는 분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열 문장은요, 이 열 문장이 구구단처럼 영어로 말이 되면 수천만 문장이 바로 자유롭게 되는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냐?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 배운 문법이면 우리 모두가, 한국 사람 모두가 나와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변별력에 생각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영어 박사 학위 가지고 한번 변별력을 한번 대변해 볼까요? 영어 박사 학위 받은 분들, 영어 전공하신 분들이 영어로 말을 잘할까요? 아마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 없어 하실 겁니다. 이 열 문장이 쉽게 안 나옵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면 나와야 될 열 문장이. 자, 이 열 문장이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자, 그러면 이 열 문장을 우리 각자가 한번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지금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가 방에서 이걸 보고 계시죠. 우리 모두 중학교 2학년 1학기는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자마자 구구단처럼 나와야 정상입니다. 자, 각 문장마다 문법이 있습니다. 문법이 되면 나오는 건, 문법이 안 되면 안 나오는 건데 각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옆에 있으면 속으로 하십시오. 왜? 겉으로 하면 들킬지 모르니까요. 자, 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보자마자 Why are we here?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내가 비동사 시스템을 모르는구나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작년에 그녀는 어디 있었니? 보자마자 Where was she last year? 이게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똑같이 비동사 시스템을 잘 모르는 거죠. 세 번째, 저 빌딩은 언제 지었니? 보자마자 When was that building built?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이 문장은 수동태네, 수동태를 못하는 겁니다. 배웠는데. 자, 너 얼마나 여기 있었냐? 이 문장을 보자마자 How long have you been here?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발음하고 상관이, 지금 발음 신경 쓸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안 나오면 우리는 현재 완료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배웠는데. 왜 내가 그를 만나야 하나요? 이게 why should I meet him?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조동사 체계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일반 동사, 조동사. 자, 그 다음에 누가 너를 때렸니? Who hit you?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의문사가 주어일 때 어떻게 말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뭘 하고 있었니? 나오자마자 what were we doing then? 하고 at that time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진행형이 안 되는 거죠. 자, 몇 시에 여기에 도착했니? 하면 What time did you arrive here?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일반 동사가 우리 모르는 거죠. 이 그림은 작년에 그려졌나요? 보자마자 Was this picture drawn last year?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수동태가 안 되는 거죠.
자, 너는 그녀를 만난 적이 있니? 그러면 이건 현재 완료니까 Have you ever met her?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고로 이게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 우리는 십수년을 영어를 했고 수십년을 영어를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자기 진단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이 열 문장 가지고 호들갑을 떠냐면요. 이 열 문장 중에는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정확하게 여섯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우리말도 영어로 옮길 때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영어 문장은 여섯 개 패턴이 있다는 걸 잡아냈고요. 이거를 영어 박사님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이 여섯 개 패턴만 내 걸로 하면 영어가 되기 때문에 15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질 수 있는 거죠. 이 15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 영어를 15시간에 하면 어떻게 되느냐? 비포 애프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시간 전에는 전혀 안 됐던 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은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영어 점수가 2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5시간 후에는 대한민국 영어 실력자 5% 안에 들었습니다. 어떤 우리말도 영어가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 너희 엄마 피자 좋아하시니 영어로 다시 해봐. 자, 시작할 땐 전혀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지금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이런 현상이거든. 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항상 영어 연수를 들어올 때는 이렇게 전혀 안 됐던 거를 이제 말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너 피자 먹니? 영어로 해볼까? 안 되지, 그지? 너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니? Like? 안 되죠, 틀렸죠? 무슨 음식 좀 What food do you like? 이렇게 전혀 안 됐던 학생이 불과 15시간 뒤에 한번 어떻게 말해보겠어요? 알게 되니까 하루 만에 영어를 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 만에. 너의 아버지 의사이시냐? Is your father a doctor? Okay, good, great. 잘했어. 자, 밥 맞추는 건 당연히 맞추고요. 구구단 속도를 보십시오. 바로 7, 8이 56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절대 영어 15시간 한 결과입니다. Does your mother like summer?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 왜 우리가 영어를 각 문장마다 문법 체계가 있어요. 이건 조동사를 알아야 나오는 문제죠. Study English? 다시 한 번 더. Why must we study? 퍼펙트하게 맞았죠. 저 소녀는 왜 울고 있나요? 이건 진행형을 알아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잘했어요. 진행형 됐죠. 저 빌딩은 왜 무너졌나요? 이 문장은 수동태를 알아야 나오는 문장입니다. Why was that building destroyed? 다시 한 번 더. Why was that building destroyed? 오바마를 만난 적 있어요? 현재 완료를 알아야 나오는 문장이고요. Have you met Obama? Okay, good. 다시 한 번 더. Have you met Obama? 누가 내 물을 마셨지? 오늘 의문사가 주어일 때. Who drank my water? 잘, 한 번 더. Who drank my water?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네. 불과 이 학생은 15시간 만에 대한민국 영어 실력자 5% 안에 들었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방법을 하면 이틀이면 될 영어를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헤매고 길까지 잃어본 게 대한민국 영어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 어떤 우리말 문장도요, 우리말 서술에 따라 여섯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만 잡아내면 돼요. 그리고 여섯 가지 패턴 중에 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두 패턴만 가지고도 영어 회화가 95% 거의 100% 자유스럽게 말이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몰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왜 대한민국 영어가 안 됐는지 우선 일단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단명하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영어가 안 되는 이유를 정말 고민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탁월한 민족이 어떻게 수십 년을 영어를 했는데 말이 안 되냐고요. 알고 봤더니 여기 이렇게 수학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학은요, 산수와 수학으로 나눠집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산수는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이겠죠. 그런데 수학은 그게 된 연후에 인수분해 함수 방정식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산수와 수학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걸 물어봤을 때 대답하신 분이 한 번도 못 맞습니다. 산수와 수학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말씀드릴게요. 산수는요, 배우거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터야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구구단을 선생님이 던져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이거 외워. 그 다음에 구구단을 어떻게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내가 터야 되는 거죠. 뭐 짧은 사람은 일주일에 트고요. 많이 걸리면 1년에 트고요. 선생님보다 우리는 친구가 필요하죠. 친구하고 서로 묻으면서 터야 되는 거죠. 더하기도요.
엄마가 사과 3개 놓고 사과 2개 놓고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아이가 감을 잡는 것, 더하기에 감을 잡는 것은 본인 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수를 9구단을 못 텄어요. 9구단을 못 텄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막 미적분을 가리켜. 될까요? 안 될까요? 9구단이 안 됐는데 안 되죠. 그게 바로 영어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었는데 이걸 몰랐던 겁니다. 영어도요, 반드시 터야 될 영역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영어학습계에서 이거를 못 잡아낸 거예요. 지금 우리 영어, 우리가 회자되면서 많이 현란하게 하는 영어 공부는요, 다 영어 사칙이 아닌 일반 영어 쪽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안 되면서요. 이거는요, 반드시 터야 될 게 있는데 거의 한국 사람들은 이걸 스쳐 지나간 거죠. 이게 없이 산수로 치면 산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수학을, 영어를 20년, 30년 배우니 될까요? 안 되죠.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생한테 딱 적용을 해봤어요. 이틀 동안 딱 하니까 얘가 이틀 전에는 자기가 건방지게 왔어요. 6년 동안 영어를 했으니까 또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으니까 막 신나서 왔어요. 근데 10문장을 들이대니까 한 문장도 모르는 거예요. 그 원인을 산수를 모르면서 수학을 자기가 했다는 걸 느끼고 뭐라고 멘트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중학교 1학년. 1학년 어땠어? 아, 저 일단 너무 이런 거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어, 그리고 지금까지 영어 배운다고 한 게 뭐 한 짓인지도 막 궁금해지고 이렇게 이틀 동안 엄청 잘해지니까 좀 화나고 막 기쁘고 막 그렇습니다. 이틀 만에 많이 늘은 것 같아? 네, 엄청 많이 늘은 것 같아. 엄청 많이 늘은 것 같아? 네. 오케이.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아, 네. 우리 대한민국 말고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는 혁명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수고했어. 네. 네. 이 절대 영어가 전 세계 언어를 공이 적용해서 전 세계 언어를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언어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공이 15시간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절대 영어는 전 세계에서 널리 퍼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가장 해야 될 거, 이제 영어 사칙이 이제 뒤에서도 나왔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칙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비동사입니다. 자, 나는 비동사는요, 뜻이 뭐뭐 있다, 뭐뭐 이다겠죠. 그러면 나는 소년이다 그러면 원래는 I be a boy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I am a boy를 해요? 너는 소년이다 그러면 you be a boy 해야 되는데 you are a boy 하잖아. 마찬가지로 이 비동사를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우리말에서 영어로 옮길 때 연습을 안 했던 거죠. 자, 본격적으로 그럼 한번 같이 생각을 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수십 년에도 안 되는 영어를 이 김양섭 원장이 15시간 영어가 된다는 걸 이제 점점 입증이 돼가지요. 이거를 만약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이 김양섭 원장이 좀 유명해지겠습니까? 안 유명해지겠습니까? 예, 유명해지겠죠. 그러면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러면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국 영어에는 이상한 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시작을 하죠. 첫 번째, 영어가 안 됩니다. 한국 영어가 전 죽었다 깨나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백분율로 따지자고요. 예? 100% 중에 95%가 그렇게 영어를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죠. 물론 개 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나 소수는 있으니까요. 그 소수는요, 가만 들여다보면 체질 개선이 언어적으로 된 겁니다. 어렸을 때 미국 가서 했던 거. 그건 한국 영어가 아니죠. 영어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국민 불감증이 있습니다. 어떤 불감증이냐면요, 20년 동안 한 나라의 언어를 했는데 이렇게 영어를 못해? 이건 정신적인 결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말을 20년 동안 배웠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해. 언어는요, 한 달 배우면 한 달치가 나오는 겁니다. 애기들 보십시오. 흡수되는 대로 말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탁월한 민족이 영어가 안 될까요? 근데 이건 정신적인 결함에 준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다 못하니까 이거를 보편적인 현상, 일반적인 현상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느끼질 못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러면 한국 국민들이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민족입니까? 탁월한 민족입니까? 탁월하죠. 근데 영어만 안 돼. 그러면 영어만 안 되는 뭔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다. 그럼 문제점을 누군가는 이거를 캐치해내야 되는데 못 들어봤어요. 지금 여러분들 귀에 회자되는 굉장히 좋은 영어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뭐 지하철 타도 보이고 계속 오디오들도 보이고요. 그런데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다 훌륭합니다.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내 프로그램 좋다기 이전에 바로 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한국 영어가 안 될까? 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될까를
얘기를 해야 되죠.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되죠. 그죠? 병원에 갔어요. 아파서 갔는데 의사가 얼굴만 딱 보더니 아무 얘기나 약이나 주는 거예요. 이 약 먹으면 좋아, 이 약 먹으면. 원인은 모르면서. 이게 대한민국 영어 학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그거를 지금부터 절대 영어에서 절대 영어 좋다라는 얘기하기 이전에 왜 대한민국 영어가 벙어리 한국 영어가 됐는지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공유를 하고 싶은 겁니다. 벙어리 한국 영어가 된 이유는요, 세 가지가 없는 산모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가지를 착각하는 치착현상이 있습니다. 이 산모현상을 시작하는 순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전화 이런 이제 마음이 하나가 돼가는고요, 돼가는 거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모 칠착, 네, 산모 칠착을 꼭 가슴에 안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대한민국 영어는 만년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별거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일모 첫 번째 없는 게 뭐냐면 학과 습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은 지식을 머리에 넣는 입력입니다. 습은 머리에 넣은 지식을 몸으로 배워나도록 한 출력 과정인 겁니다. 그러면 피아노를 배우든 요즘 뭐 미스터트롯 노래를 하든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운동을 하든 그 학습의 비율이라고 했는데 학습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몇 대 몇이면 좋겠습니까? 6대 4요? 5대 5요? 3대 7이요? 정답은 1대 99입니다. 논어에도 있습니다. 학이 시습 부력적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좋지 아니한 것. 저 여기서 놀랐습니다. 그 때때로 시자가 학이 안 붙고 시습에 붙어 있습니다. 그건 99%의 습을 이미 얘기해 놓은 겁니다. 공자님께서. 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피아노 체르니 40을 연주하려면요, 우리 소녀들이, 어린 소녀들이 5년 이상 연습을 해야 됩니다. 5년. 근데 이론적인 학은 악보 12장 보는 거 하루밖에 안 됩니다. 하루도 안 됩니다. 한두 시간밖에 안 돼요. 1대 99 맞죠? 골프를 핸디 싱글 동작 치려면 5년 동안 연습장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론적인 학이 뭐가 있습니까? 기초적인 거, 뭐, 골로 가서 18홀 돌아야 된다. 이런 기초적인 이론밖에 다 있겠습니까? 1대 99 맞죠? 구구단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7, 8이 56, 8, 8이 60도. 여러분들이 지금 기적을 얘기했어요. 왜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구구단 안 썼잖아요. 근데 바로 반사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구구단 하나도, 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2년 동안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습의 결과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어 얘기를 해볼게요. 언어야말로 습입니다. 엄마란 발음을 하려고 만 번을 외친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영어에 이 99%의 습의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회자되는 모든 좋은 프로그램 얼뜻 보면 습 같지만 결국은 또 학입니다. 자, 토익 900점 이상 먹은 고득점자들이 왜 명함에 있는 10문장을 말 못할까요? 1% 학에 네, 몰입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어 박사학위, 그거 훌륭한 겁니다. 박사학위 받으려고 5년 동안 고진감내한 겁니다. 그건 인정받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뭐에 치중한 거예요? 1% 학예 박사학위입니다. 99%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미국 가서 삶이 습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절대 영어는 어떻게 15시간만 영어가 되느냐? 15시간 중에 2시간, 1시간만 학을 하고요. 나머지는 습으로 휘몰아치기 때문에 영어가 될 수밖에 없는, 아까 고등학교 학생이 그렇게 한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습이 없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없는 걸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맞는 얘기인데 그 방대한 영어를 어떻게 다 습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수학으로 설명할게요. 전 세계인이 수를 셈하는데 연습을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함수, 방정식, 미적분. 여러분들 연습한 적 있어요? 친구들하고? 야, 함수하고 놀자. 야, 방정식하고 놀자. 야, 미적분하고 놀까? 한 적 없잖아요. 뭐만 했을까요? 구구단만 했습니다. 왜 구구단만 했을까요? 요 표 하나를 가지고 4년 동안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한 후에 구구단만 연습. 왜 구구단만 했냐? 이것만 하면 셈의 자유가 되거든요. 그렇죠? 구구단 모르면서 함수 미적분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데서는 구구단만 쓰이는 겁니다. 즉 구구단은 이것만 하면 셈이 자유롭다는 수의 왕도입니다. 그게 수의 세계에서는 있었던 거예요. 구구단. 예, 구구단 만든 사람이 죽은 사람일지라도 이름이 있다면 그 묘에다가 우리 대한 전 인류가 노벨상 100개는 줘야 돼요. 왜? 구구단 표 하나로 인해서 구구단을 위해서 수학이라는 학문이 형성됐고요. 구구단을 위해서 화학, 물리학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훌륭한 겁니다. 자, 이제 영어 얘기를 해볼게요. 영어에서도 이것만 하면 그 어떤 우리말도 영어가 탁 된다. 이게 있었으면 했겠죠.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으니까 습을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우리말 수천만 문장도 우리말 서술에 따라 여섯 개 패턴만 분간해서 말하는 연습을 하면 어떤 우리말도 어떤 영어가 되는, 아까 고등학교 학생이 그걸 한 겁니다. 그게 6PA인 겁니다. 즉 구구단을 영어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없었던 거죠. 자, 세 번째 없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기성세대는 고등학교 때 영어책 이런 책으로 공부했어요. 무슨 무슨 종합영어, 무슨 무슨 기본영어,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영어는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까지 천편일률적으로 다 영어를 한글로 해석하는 흐름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영어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착각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100년 동안 착각한, 이건 영어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이해하려고 배웁니까? 말하려고 배웁니까? 말하려고 배워. 그럼 이건 독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걸 모르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녀를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키우시는 학부모 여러분, 정말 잘 들으시고 용기 있게 바꾸셔야 됩니다. 맞다면. 자, 그럼 우리가 영어를 이해하려고 배웁니까? 말하려고 배웁니까? 말하려고 배워요. 그럼 흐름이 어떻게 되냐? 여기 미국 사람이 있어요. 내 이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한국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건 우리말이에요. 입에서 영어가 나올 뿐이죠. 일본 사람은 일본어에서 영어, 중국 사람은 중국어에서 영어. 즉 자국어에서 영어, 왜 영어로 가야 그게 영어라는 말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우린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던 거죠. 자, 유럽의 신문에 나왔어. 한국은 이상한 나라다. 수십 년 개인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는데 왜 영어가 안 될까? 수십 년 동안 개인적으로 한글로 착각한 거죠. 안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지금 영어책 보고 있는 분들 영어하고 안, 영어를 이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영어는 거의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인정이 되신다면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습이 없었다. 6PA가 없었다. 한글에서 영어를 하지 않았다. 근데 이 한글에서 영어로 하지 않았다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학교만 나와도 이 정도 단어들은 다 알죠. 자, 그러면 이 정도 단어 가지고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래?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들도 단어 뜻만 알면 그대로 해석이 돼요. 왜 너의 얼굴 그렇게 더러워?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 너 갔어 어제? 그 다음에 왜 너 울고 있니? 너 여행 갔어 유럽에? 왜 저 집 불탔니? 누가 말했어 너에게 오라고 여기에? 즉 영어에서 한글은 누구나 다 됩니다. 자, 기분 나쁜 현상을 보여드릴게요. 영어에서 한글은 누구나 다 쉽게 되는데 한글을 여기다 갖다 놓고 영어로 한번 말해볼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영어 시작이 시작하는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죠. 첫 단추부터 영어에서 한글이 아니라 한글에서 영어를 하면 올죽이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제가 영어 전공 안 했다는 얘기를 힘주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 전공을 안 했지만 영어 특강을 영어 전문가들한테 가서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물어봅니다. 노벨상감인데 비결이 뭡니까? 영어 전공 안 한 분이 어떻게 이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아마도 제가 영어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영어 전공을 했으면 저 역시도 영어에서 한글의 이 범주를, 이 카테고리를 못 벗어났을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문득 생각하기를, 때로는 인류가, 때로는 대한민국 전체가 전체 의식에 속고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전 인류가 속고 있던 거는 15세기의 천동설 의식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걸 이제 밝혀졌잖아요. 처음엔 그것도 욕먹었어요. 잘 안 믿겨지고요. 자, 한국민 전체가 영어 학습에 속았던 겁니다. 뭐? 영어에서 한글 당연한 걸로 여기고 아무도 그걸 문제 제기 안 했던 겁니다. 이때 지동설 김양섭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동설 한글에서 영어란 이 버전을 혁신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은 저항도 많이 받았고요. 사기꾼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틀 만에 영어 한다고 그러니까 사기꾼 소리 안 듣겠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도 부족해서 또 부연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요, 종교적인 멘트 아닙니다. 여러분께 선물을 주셨어요. 왼쪽과 오른쪽 거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셔야 돼요. 왼쪽을 가져가시면 어떤 영어든지 한글로 착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오른쪽 걸 가져가시면 어떤 한글인 영어로 착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왼쪽 거 가져갔습니까? 오른쪽 거 가져갔습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당연히 다 이구동성으로 오른쪽이죠. 그러면 한글에서 영어로 공부를 했어야죠. 근데 중고등학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안 하고 영어에서 한글로 했잖아요. 이건 누가 할 공부예요? 미국인이 우리를 상대로 할 공부예요. 영어에서 한글은 듣기만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듣는 건 당연히 영어에서 한글로 들어야죠. 듣는 건 영어로 들어야 되겠지만 공부는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한국인이 영어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절대 영어는 어떤 것인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영어는요, 철저하게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에서 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김양섭한테 훌륭하다, 그래서 어떤 영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은 저는 3년 안에 대한민국 영어 교과서에서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영어 글자를 싹 없앨 겁니다. 거기에 뭘 채워요? 우리말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영어 시간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영어 시간에 영어 책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영어 책이 있죠. 그럼 영어 시간에 본문에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럼 영어 시간에 뭘 할까요?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위정자님들께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게 있었으면 이제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자, 영어 시간에 영어가 있으면 뭐래요? 문법을 가지고 한글로 해석을 하겠죠. 이건 뭐 한 거라고요?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이해.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어를 이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폐하고 의사들이 원서를 뭐 본다든가 번역을 해야 된다든가 직업적으로 딱 한 군데 제가 살아보면서 영어를 이해하게 삶에서 언제 적용되냐면 나리타 공항에 가는데 내리는데 비행기 안에서 뭐 이렇게 쓰래요. 표를 하나 주면서 뭐 데스티네이션이 어쩌고 뭐 투숙하는 호텔이 어떻고 다 영어니까 이해 그 정도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아니라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답에 있던 우리말을 본문에 딱 실었어요. 그럼 영어 시간에 뭘 할까요? 한글을 보고 영어로 영작을 하겠죠. 영작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99%를. 영작은 호흡만 쉬면 말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영어는요, 제 모든 전자 작품에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해답에 영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우리말도 영어로 할 수 있도록 짧은 것부터 중간 거 긴 것까지 문법을 더해서. 자, 영어에는 사측이 있다는 것을 절대 영어 좀 발견했죠. 네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영어 사측 반드시 타야 될 거. 그래서 15시간 동안 저하고 하는 거는요, 이 영어 사측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건 안 해도 돼요. 구구단만 하면 함수 미적분 안 해도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그겁니다. 자, 두 번째 구구단 6P는 뭐냐면 조금 이따 바로 안내할 건데 노벨상감이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어떤 우리말도 여기다 넣으면 영어가 되는 거죠. 구경전화학습법은요, 영어 문법을 단 한 시간이면 다 뛸 수 있는 게 영어 문법입니다. 좀 많이 잡아도 5시간 정도 하면 영어 문법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어 문법을 20년 동안 했는데 우리말을 영어로 할 때 적용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영어 문법을 영어 속에서 배워서 그렇습니다. 우리말 속에 넣어서 몇 번 넣었다 뺐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게 영어 문법입니다. 영어 문법은요, 제가 판단하는 건데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어 문법은 진행형, 따라해보실까요? 진행형. 진행형은 be 플러스 동사의 ing,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겁니다.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p 다 배웠던 거죠. 수동태, be 플러스 pp 다 배웠던 거죠. 중학교 때 2학년 때까지 다 배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영어 문장 속에서 해석하는 데 썼어요. 정작 우리말 문장에 진행형 be 플러스 동사의 ing, have 플러스 pp, be 플러스 pp 넣어가지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까 고등학교 학생 20점짜리가 어떻게 하루 만에 영어 문법을 터쓸까요? 진행형, 비플러 동사의 ING, 알지? 네. 우리말에, 어느, 우리말에 진행형에 한번 만들어봐. 난 어제 물을 먹고 있었어요. 진행형 맞지? 응, 한번 넣어봐. I was drinking. 바로 쓰는 순간 문법이 되는 겁니다. 현재 완료, have plus pp, 과거에서 현재 사이에. 뭐, 완료된 교육을. 넣어서 우리말에 그와 같은 뉘앙스가 있는 문장에 넣어서 써보면 끝나는 겁니다. 수동태. 저 집은 작년에 지어졌어. 어? 이거 지어졌으니까는 수도 B 플러스 PP 넣어서 말해보면 그냥 그대로 문법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 관계대명사, 현재 뭐 부정사, 동명사는 요령만 알면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말과 비교해서. 그런 거고요.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요, 절대영어 김양섭 원장이 이제 이렇게 이제 주문하는 대로 따라주셔가지고 고맙게도 영어가 이제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해외에 나가서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됐어요. 근데 막상 기회가 됐어요. 외국인이 딱 와서 말해보실까요? 그러면 또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말할 실력은 되는데 따라해보실까요? 할 말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할 말은 또 우리말로 준비하는 게 별개입니다. 자, 우리말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그것도 질문 위주로. 그럼 우리말로 질문을 하면 그 다음엔 이 15시간이면 영어의 자유가 되는 6PA가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노벨상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영어 박사님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인데 AB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노벨상감인지 별거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를 제가 추론한 거죠. 대화라는 거는요. 대화라는 건요. 어느 나라 언어든지 묻고 답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양방향이죠. 묻고 답하기. 자, 영어를 배우는데도 우리는 묻고 답하기로 구성되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했죠?
국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엇글, 한국 영어는 곁길로 나간 겁니다. 묻고 답하기 위주로 해야 되는데 독해를 왜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도 기억에 남지도 않는데.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묻고 답하기인데 50% 뚱치겠습니다. 답하는 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겠죠. 자, 논리적으로 여러분을 설득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문은 두 가지 패턴밖에 없어요. 일본어도, 영어도, 중국어도, 아프리카 말도. 뭘까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지금 시청하고 있는 수천만 AB 여러분께서요,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든 우리말로 질문하든 그 질문은 두 가지 패턴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몰랐던 거죠. 별것도 아닌 걸 저는 발견한 거고요. 거기서부터 절대영어가 시작됐습니다. 뭘까요? 자, 여기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질문하기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분이 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러면 인천이요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인천이 집이십니까? 그러면 네, 그러고 대답하겠죠. 여기 또 한 분이 있어요. 여기 무엇하고 오셨습니까? 네, 지하철이요. 헬기 타고 오셨나요? 아니요, 그러겠죠. 여기 또 한 분이 있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4시에요. 2시에 일어나셨나요? 아니요. 두 가지 차원으로 밖에 물어볼 재간이 없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육하원칙이 질문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걸 왜 따지냐면요, 그 이외의 질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걸 왜 따지냐면 육하원칙이 없는 질문은 다 예스나 노로 대답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저 인천에 사십니까? 네. 2시에 일어나셨나요? 아니요. 헬기 타고 오셨나요? 아니요.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비동사나 조동사로 물어보면 그런 거죠. Are you Korean? 그럼 yes. Can you play the piano? No. 하면 되죠. 자, 의문사가 있는 질문은 이 세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냐면 어디에 사세요? 라고 저는 문장으로 말했는데 대답하는 분은 인천, 명사 하나로만 대답했어요. 무엇하고 오셨어요? 했는데 저는 문장으로 말했는데 지하철 하나로만 대답했고요. 몇 시? 4시. 즉, 명사 하나로만. 즉, 그 어떤 질문도 육하원칙에 있는 질문은 명사로만. 누구야? 내 친구야. What? 내 가방이야. When? 언제? 7시에. 왜? 어디서? 미국에. 왜? Whom about a study? Which? 어느 거야? 저것. How? 빨리 차로. 자, 즉 대화는 묻고 답하기인데 답하는 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묻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 같이 묻기만 하자. 네, 묻기만 하자. 묻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묻기만 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했던 거예요? 독해를 뜬 겁니다. 어이없게 돼요. 여기서 언어 학습 순서가 나옵니다. 언어 학자도 아닌데 상식적인 차원에서 발견하니까 언어 학습 순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 지금 듣기도 해야죠. 발음도 신경 써야 돼. 단어도 외워야죠. 얼마나 할 길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애기들을 보자고요. 애기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 순서를 보면 보입니다. 자, 옹알이 끝났어요.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거리면서 엄마한테 말문을 트면서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뭘까요?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질문입니다. 질문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잘해야 될 차원이었던 거죠. 질문을 해요. 그럼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얘는 간단하게 질문인데 엄마 아버지 장하게 대답을 해줄 거 아니야.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듣지도 못하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그럼 얘는 또 물어요. 똑같은 걸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면 엄마가 또 대답하고 또 대답하고 또 답하면서 뭐가 돼요? 듣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애기가 한 건 뭐예요? 질문만 한 겁니다. 질문은 관계성, 언어적인 관계성은. 그럼 우리도 미국인하고 영국인하고 질문을 해야 관계성이 형성되죠. 질문을 안 하면서 관계성이 형성 안 되는데 어떻게 영어가 틀 수가 있겠냐고요. 대한민국 영어는 어린애 입장에서 질문을 엄마 아버지한테 안 한 거예요. 그럼 벙어리로 있는 거죠. 질문하는데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당돌한 아이가 6개월도 안 되는데 막 그냥 유창하게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다 착각을 해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가 천재 같아. 천재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이 동물한테 부여된 자연현상입니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문장이. 발음까지도. 즉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뭐부터 해야 돼요? 질문부터 해야 되는 거죠. 다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질문부터 하자. 네. 질문부터 하자. 자, 그러면 외국인과 영어 회화를 이끄는 결국은 질문인 겁니다. 그러면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 답은 우리말 서술어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어에서 헤맸던 거죠. 우리말 서술어에 했다가 영어 문장은 600개도 아니고 60개도 아니고 정확하게 6가지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 패턴만 되면 영어는 말하는 자유인이 됩니다. 이 패턴을 갖추고 나서 단어도 그때 외우는 겁니다. 나한테 필요한 단어. 필요하지도 않은 단어 수천 단어 외워가지고 뭐에다 쓰냐고요. 그죠? 이 6패턴 한 다음에
듣기로 바로 들어가는 듣기 연습도 하면 되는 거. 자꾸 말 시켜가면서 듣고요. 자, 그래서 이걸 6PA라고 합니다. 6 Patterns of Asking.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6PA.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6PA 학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학을 하는 겁니다. 학을 1% 학.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다시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저와 같이 15시간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아메는 글로벌 마케팅이 충분히 10배, 100배로 신장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이제 저는 모르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영어 회화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에서 한글로 했습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겁니다. 무슨 무슨 생활영어 많이 외웠습니다. 저도 하나도 못 씁니다. 이건 의식에서 없어요. 지금까지 이거는 천동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글에서 영어로. 다 같이 한글에서 영어로. 예, 한글에서 영어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천만 우리말 문장은 어떻게 돼요? 우리말 서술에 따라 정확하게 여섯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공부 들어갑니다. 다 같이 비동사, 일반 동사, 진행형, 현재 완료, 수동태, 의문사 주어. 이거를 우리말 서술로 해서 이렇게 체득하면 되는데 쉽습니다. 우리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기만 하면 하루 이틀이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비동사는 의비준화라는 패턴이 정해져 있는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의비준화는 보시면 아시겠죠? 의문사, 비동사, 주어, 나는 나머지의 약자입니다. 왜 의문사하고 나머지에는 가로를 쳤을까요? 없으면 빼면 돼요. 의문사가 없으면 비준화로 말하면 되고 나머지가 없으면 의비주로 말하면 되고요. 일반 동사는 의조, 주동나, 조동사가 들어갔죠. 진행형은 의비주, 똥나. 똥은 왜 똥자 썼을까요? 동사의 ing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 뭐 먹고 있어? What are you eating? 이렇게요. 현재 완료는 의해주, 돈나. 돈은 과거 분사를 말하는 거죠. eat, ate, eaten 할 때 eaten. 해는 당연히 have, 해지겠죠. 수동태 의비주, 돈나. 의문사 주어일 때는 의동나, 의동나로 말하면 되는 거죠. 자, 여섯 개 문장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조금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여섯 개 문장이 있는데 이 여섯 개 문장이 여섯 개 문장이 아닙니다. 수천만 문장이 이 뒤에 줄 서 있습니다. 일곱 개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가. 자, 순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비동사, 일반 동사, 진행형, 현재 완료, 수동태, 의문사 주어인데 뭐가 비동사냐면요. 우리말 서술어가 있었니의 서술어 때문에 있다죠. 있다가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 요 셋 중에 하나면 비동사입니다. 다 같이 명사이다, 뭐 의사이니, 의사였어, 이런 거. 형용사하다, 뭐 뚱뚱해, 더러워, 아름다워, 예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장소에 있다, 부산에 있어, 내 마음속에서, 달나라에 있어. 이런 모든 게 비동사. 이게 영어 회화의 문장의 25%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의비주에 넣어서, 의비준화에 넣어서 말을 하면 됩니다. 일반 동사는 비동사가 아닌 게 일반 동사예요. 명사이다, 형용사이다, 장소에 있다가 아닌 게 일반 동사예요. 끝. 진행형은 무슨 생각하고 있니? 곧자가. 곧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진행형입니다. 먹고 있니? 울고 있니? 현재 완료는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서, 이건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기만 하시면 됩니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현재 사이에 계속되었거나 완료되었거나 결과되었거나 어떤 경험되어진 그런 뉘앙스가 있으면 현재 완료로 말을 하면 되는 거죠. 수동태는 주어가, 그 교회는 주어가 지었어요, 지어짐을 당했어요. 지어짐을 당했어요. 수동태잖아. 너 언제 태어난? 이런 식으로요. 그럼 수동태로 넣어서 의비주 돈나에 넣어서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누가 저 건물 지었니는 의문사 자체 누가가 주어죠. 그러면 의동나로 막 후 빌딩 빌딩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요 두 문장 두 패턴만 가지고도 영어 회화의 95%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다면 AB 여러분들과 1박 2일을 하면서 이 두 패턴만 집중적으로 하면 영어로 자유인이 됩니다. 자, 이게 정말 자유가 되는지 한번 실증을 해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영어를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영어는 아주 쉽습니다. 따라해보실까요? 영어는 아주 쉽다.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우리말 문장을 무조건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오늘 낚시하러 친구들과 휴식을 위해 비행기 타고 12시에 제주도에 간다. 이거 한번 영어로 말해보실까요? 그럼 화나죠. 머리가 하얗고요. 근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 없어요. 아버지, father, 오늘, today, 낚시하러, fish, 친구들, friend, 휴식을 위해 rest, 비행기, plane, 12시, 12, 제주도 간다고 다 아는데 왜 영어가 안 나올까요? 요령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어를 가리키는 영어 학습자들조차도 몰랐던 거고요. 그건 우리가 못 배웠던 거죠. 무조건 주어를 먼저 아버지는 영어로 한 다음에 to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말하면 되는 게 영어입니다. 한번 볼까요? My father 한 다음에 맨 뒤에서부터 오는 게 뭐가 나오죠? 간다.
go가 나오는데 어 goes가 나왔네요. 왜 붙었죠? 3인칭 단수일 때 s가 붙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안 붙여도 됩니다. 시험 볼 때 붙이는 거지 말할 땐 들리지도 않아요. 대충 하지 않냐? 다 같이 대충 하자. 따라 대충 하자. 우리는 지금 외국어를 하는 겁니다. 우리말을 나 어저께 소풍 갈 거야. 그럼 그건 바보죠. 난 내일 소풍 갔었어. 그건 바보죠. 근데 지금 영어를 하는 거 편안하게 하자고요. 대충 해도 돼요. 대충 비슷하게만 나와도 다 알아들으니까요. 그 대신 용기 있게 하자는 얘기죠. 자, my father go 나왔어요. 그 다음 뒤에서부터 하니까 뭘 해요? 제주도에 라고 하시겠죠?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뒤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간단했어요. 그 다음에 할 말이 뭐죠? 제주도에 아니에요. 뭐예요? 에 제주도라고. 뒤에서부터 하니까 에가 먼저죠. 한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말도 두 글자입니다. 제주도 체원하고 체원이 있겠죠. 조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 목적은 투지. 투 제주도가 나오는 거죠. 이제는 알겠죠. 12세에는 뭐예요? 시간 앞에 N은 뭐예요? S를 붙이면 되죠. At 12 하면 되는 거고요. 비행기 타고. 타고가 뭐죠? By잖아요. By plane. 휴 동사 앞에 무조건 to만 붙이면 돼요. Rest 앞에 to rest 하면 되는 거고요. 제 친구들 with 붙이면 돼요. With friends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낚시하러 또 동사가 나왔네요. To 붙이면 돼요. To fish. 뭐 fishing이든 fish이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today. 이게 영어입니다. 제가 기업에서 특강을 하면 이 부분에서 막 박수가 나옵니다. 막 그냥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우리는 그냥 어렵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부할 게 딱 하나만 보이는 겁니다. 뭐만 보여요?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단어가 뭡니까? 바뀔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뀔 수 있는 게 My father가 엄마로 바뀔 리 없잖아요. 에어플레인 보트로 바뀔 리가 없고요. 뭐 제주도가 부산으로 바뀔 리가 없고요. 동사 간다만 바뀝니다. 간다가 때로는 갔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말도 쌍수여지 과거형으로 바꿨으면 영어로 그것만 과거 go, went, gone 많이 외웠잖아. went 쓰면 되는 거죠. 갈 거다 그러면 우리말도 가다 뒤에 할 거다가 붙었으니까 영어에도 할 거다가 우리 영어에는 반대로 will 앞에 붙으면 돼. will go 하면 되고요. 갈 수 있다 그러면 가다 뒤에 할 수 있다. can 부분이 앞에 can go 하면 되고요. 가야 한다 그러면 must가 must go 하면 되고 가도 된다 그러면 may가 may go 하면 되는 거고요. 즉 동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즉 동사만 제대로 잡았으면 영어가 저절로 되는 건데 우리는 동사는 제대로 못 잡고 엉뚱한 걸 열심히 한 겁니다. 몇 수십 년 동안 동사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동사만 잡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동사를 잡겠습니다. 잡아드릴게요.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동사가 잡아야 동사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어 학습계에서도 이걸 분별을 못한 거예요. 왜? 똑같은 영어 단어에서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어떻게 분별해? 다 동사죠. 한글에서 영어로 할 때 우리말 서술에 따라 영어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번 볼게요. 자, 비동사는 우리말로 명사이다, 형용사하다, 장소에 있다면 무조건 비동사입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명사이다, 형용사하다, 장소에 있다. 너희 아버지가 의사이시냐? 명사이다죠. 너희 누나 예쁘냐? 형용사하다죠. 넌 어제 부산에 있었냐? 장소에 이런 세형. 이게 영어회화 25%입니다. 그러면 비하고 외치면 돼요. 비. 그 외가 일반 동사입니다. 즉 비동사가 25% 일반 동사가 7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동사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 진행형, 현재완료, 수동태가 마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의문문 위주로 하는 거죠. 왜 의문문 위주로 한다고 그랬어요? 대화는 묻고 답하기인데 답하는 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질문 위주로 하자. 그래서 질문 위주로 하는 거고요. 질문이 원활하게 되면 평서문은 저절로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비동사 문장이 들어간 의문문은 무조건 영어로 할 때 의비주나로 되는 겁니다. 이것만 헤아리면 영어가 25%가 뻥 뚫리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너 어제 어디에 있었니? 그러면 장소에 있다니까 의비주나로 말을 하면 돼요. 그러면 비동사 부분이 뭐죠? 유의 과거니까 이것만 연습하면 Where were you yesterday가 나오는 거예요. 끝. 그럼 너 어제 뭐 먹었니? 비슷해요. 우리말로는 비슷한데 비동사에서 먹다 일반 동사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조주동나로 하면 되는 거죠. 의조주동나. 여기서 조동사만 공부하면 돼요. 과거일 땐 did. 다 여러분들 옛날에 했던 겁니다. 기억 되살려서 그냥 추스리기만 해도 이거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너 어제 뭐 먹었니? 의조주동나로 하니까 What did you eat yesterday? 말하면 정확하게 되는 거죠. 자, 분명히 제가 좀 가려놓겠습니다. 의비주나는 경부선 고속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의조주동나는 호남선 고속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경부선 고속버스를 타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경부선 터미널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말에서 BE를 구별하는 건데 우린 이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던 거죠. 그러니 영어가 총체적으로 시작부터 걸음마저부터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절대 영어는요
B1 구별부터 하는 게 첫 과제입니다. 한번 연습 삼아 해볼까요? 호랑이가 산속에 있었다. 비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있었다니까 비동사죠. 호랑이가 들판을 달린다. 일반 동사죠. 호랑이가 뚱뚱하다. 비동사죠. 호랑이가 쥐를 잡았다. 일반 동사죠.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습이 되면 바로 비동사 25%를 지금 제가 해결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말 뉘앙스가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면 무조건 의비준하에 그냥 누시면 돼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누시면 돼요. 그러면 영어 회화가 25% 정확하다고요? 트럼프도 오바마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왜 당신은 여기에 있었나요? 그러면은 자, 있었나요? 어떤 거는 있다죠. 있다는 비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비동사죠. 있다니까. 그러면 뭘 떠올려요? 의비준하를 떠올리면 돼요. 언제까지? 필요 없을 때까지. 구구단이 필요 없, 7, 8, 2, 56, 지금 구구단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을 때까지만 연습을 하시면 하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의비준하의 윗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우리말로 먼저. 왜 당신은 여기에 있었나요? 해서 의문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말로 뭘까요? 왜죠, 왜. 비동사는 있었나요가 되겠죠. 주어는 당신은이 되겠죠. 나머지는 여기에. 요 순서를 몰랐던 겁니다. 우리말을 대입한 거는 순서를 여러분께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가 영어로 뭘까요? why죠. 자, 있었나요가 어렵습니다. 이게 영어 사칙 중에 한 부분이에요. be라고 해놓고 정작 쓸 때는 be를 안 쓰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골라야 되는데 이걸 우리말에서 연습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토익 900점 먹은 사람들은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why, were 했다가, was 했다가, were 했다가, was 했다가 막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연습이 정확히 안 됐으니까요. 뭘까요? 주어가 you에다가 있었나는 과거니까 I, were 중에 were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why, were? 나머지는 다 아는 거란 말이죠. why, were you here? 라고 하면 완벽한 영어가 된 겁니다. 자, 왜 당신 여기 있었나요를 이거 다 과정 필요 없이 why were you here? 라고 하면 여러분들 영어로 25%는 말하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만든다면 다섯 번씩 진짜 입에 발톱이 달리도록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발음이 연습, 발음이 이제부터 연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why were you here? 폼도 잡고요. 감정도 why were you here? 예? 저 부인이 남편을 딴 데서 만났어. 당신 여기 왜 있는 거야? why were you here?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연습으로 감정을 넣어서 말을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 누나는 전에 간호사였니? 자, 간호사였니? 으뜸꼴은 이다잖아요. 연니의 으뜸과는 이다. 비동사, 일반 동사? 이다니까 비동사죠. 똑같이 우리말에 한번 패턴 한번 넣어볼까요? 의문사는 뭘까요? 없네. 없으면 빼요. 비동사는 뭘까요? 연니가 되겠죠. 주어는 너희 누나가 되겠죠. 나머지는 간호사. 다 안호가 전에. 그죠? 이제 영어로 대입하면 돼요. 이거 없으니까 빼고요. 너의 누나가 뭐죠? 3인칭 단수잖아요. 아이나 유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즈워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다 옛날에 했던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어는요. 여러분 모두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대부분 95%가 중학교 1학년 3월 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It was, was, do, does 이게 안 되거든요. 아, 앞에서 말해야 되는데 미리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씀드린다면 이거를 정말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이거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동시통역사도 저보다 영어를 100배, 1000배 잘하시는 분도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남을 잘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절대 영어는요, 남을 잘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김 원장 걸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was가 되겠죠. was. 그 다음에 your sister. 그 다음에 a nurse. 그 다음에 before. 아는 대로 그냥 말하면 되는 거죠. was your sister a nurse before?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왜 이 시계는 비싼가요? 자, 비싼가요? 비싼 뭐뭐 하다잖아요. 형용사하다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 형용사하다에 들어가는 비동사죠. 자, 그러면 의비준하에 또 대입을 해봅니다. 의문사가 뭐죠? 왜가 들어가겠죠. 비동사는 가요죠. 가요. 주어는 왜 이 시계는? 그죠? 나머지는 네, 비싼이 되겠죠. 자, 영어로 해볼까요? why. 비동사 또 몰라요. 그 좀 주어와 3인칭 단수 그죠? is가 되겠죠. 현재니까 is. 그 다음에 this watch. 그 다음에 expensi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y is this watch expensive? 하면 영어가 되는 거죠. 자, 이 세 문장을 했는데 이 세 문장만 자유롭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의 25%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어 회화의 25% 비동사를 수료하셨습니다. 박수! 더 이상 이 25%를 저한테 제가 가르쳐드릴 게 있을까요? 더 이상 없어요. 뭘 하면 돼요? 이제 습을 하면 되는 거죠. 습. 대한민국 영어는요, 이 강사가 강의하는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강사님들을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강사는 5분 이상 떠들면 안 되는 겁니다. 영어에서 45분은 수불하게 그 길을 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50분 동안 혼자 떠도 언제 수불해요? 그죠? 자, 25%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영어 회화의 70%를 차지하는 게 일반 동사입니다. 어떤 게 일반 동사예요? 비동사 아닌 동사일 때 의조주 동나로 그냥 말을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또 세 문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언제 한국에 왔나요? 아까 비동사하고 잘 구별을 해보자고요. 왔나요는 으뜸거리 오다죠. 오다가 비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비동사가 아니잖아요. 명사이다, 형사이다, 장소이다가 아니니까 일반 동사 아는 것과 동시에 패턴, 아까는 의비준하지만 지금은 의조주동날 떠올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대입을 해볼까요? 의문사. 언제? 조동사는 우리말에 없어요. 그러면 특징을 따지면 돼. 아, 이거는 과거구나. 주어는 뭘까요? 그는. 동사는, 아, 주어는 드는, 동사는 오다. 나머지는 한국에. 이제 영어로 대입하면 돼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절대 단어 몰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본이 아예 없어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시작이 이대로 받아들이고 연습만 하면 돼요. 조금 속도가 늦고 빠르고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언제 영어로 뭐죠? When. When 모르면 지금 외우세요. When 하고. 자, 그 다음에 조동사는 뭘까요? 과거니까 아, did구나. 떠올리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아는 거죠. He come to Korea 하고 이제 자유스럽게 말하면 돼요. When did he come to Korea 하고 말하면 되는 거죠. When did he come to Korea 하고. 의문사가 있으면 뒤를 내려 있습니다. When did he come to Korea? 의문사가 없으면 뒤를 올려 있습니다. Did he come to Korea? 그러고요. 자, 그다음 너의 친구는 미국 어디에서 사니? 자, 살다네요. 으뜸꼬리. 비동사 일반동사. 일반동사죠. 비동사가 아니니까. 그러면 또 다시 의조동사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의문사가 뭘까요? 어디? Where? 조동사는 뭘까요? 이제 우리 말에 없는 거니까 3인칭 단수의 현재라는 걸 의식을 하면 되는 거죠. 주어는 너의 친구. 동사는 살다. 나머지는 미국에서. 이제 영어로 다 아는 건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 아는 거예요. 자, 그걸 추려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Where? 자, 조동사를 볼까요? 3인칭 단수의 현재니까 does가 되겠죠. Where does your friend live in America? 하고 말합니다. Where does your friend live in America? 라고 열심히 이제부터 발음 연습을 하는 거죠. 발음은요, 미리 이 문장도 안 되면서 발음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단어 하나 발음 신경 대충 해도 되는 겁니다. 문장이 된 다음에 많이 빨리 읽는 연습하면 저절로 연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Where does your friend live in America? 하면서 폼도 잡아가면서요. 자, 세 번째, 제가 거기서 누굴 만나야 하나요? 만나다잖아요. 비동사가 아니니까 일반 동사죠. 패턴에 넣으면 제가 거기서 누굴 만나, 후오. 자, 조동사가 뭘까요? 만나야, 의무잖아요. 의무. 주어는 뭘까요? 내가. 자, 만나다 거기서 하면 who must, must가 되겠죠. 의문이 should가 should I meet there? Who should I meet there? 하고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세 문장 가지고 이 의조주동나에 왜 다 되느냐? 요 의조주동나에 다 됩니다. 미국 사람이 있어요. 야, 너 언제 한국에 왔어? When did you come to Korea? 너 언제 한국을 떠날 거야? When will you leave Korea? 너 아까 너 저녁에 뭐 먹었니? What did you eat? For supper, for dinner. 내가 널 왜 만나야 돼? Why must I mean?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의조주동나에 거의 80%, 90%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의비주나. 그러니까 1, 2피에만 김원장과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영어의 자유의 축복이 될 겁니다. 자, 자, 열 문장을 아까 명함에 있는 열 문장을 손도 못 댔는데 15시간 하면 그 어떤 우리말도 마음속에서 이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왜 구구단이라고 자꾸 엮였냐? 한번 구구단하고 똑같은 거 볼까요? 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만 보면 7, 8, 2, 56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15시간 동안 연습하면 학생들 기준으로 되는데 왜 제가 학생들 기준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냐면 순발력 차이가 납니다. 학생들은요, 50대, 40대, 60대 우리 여러분보다 10대 주기로 10배씩 차이 납니다. 10배. 그럼 10배로 더 하면 되는 거죠. 15시간 갖고 안 되면 150시간 해봐야 일주일 아닙니다. 1500시간 해봐야 한 달 안에 되는 거고 하면 되는 겁니다. 순발력이 안 떨어지면. 자, 수의 세계에서요, 구구단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곤란했죠. 자, 영어의 세계에서요, 영어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6PA라는 거는요, 아마도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세계화 언어는 영어잖아요. 이 영어의 골격을 미국인도 아닌 한국인이 잡아낸 겁니다.
이 대목에서 남들 같으면 박수를 쳐줄 겁니다. 네, 영어의 골격을 한국인이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인들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이민자 정책 때문에 굉장히 영어가 영어 교육이 심각하기 때문에 옛날에 파닉스가 나왔거든요. 파닉스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한 그룹에서 그걸 가지고 교재 만들어서 수십 조의 돈을 벌었던 거죠. 이거 6P는 거에 비하면은 정말 태산 같은 비중이 있는 건데요. 자, 이걸 그래서 이것만 하면 영어가 자유로운 거죠. 자, 학술적으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수학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배웠죠. 이 많은 걸 배우기 위해서 학습자 본인이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구구단이 돼 있어야 되죠. 근데 구구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 겁니까? 내가 터야 되는 겁니까? 내가 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습이라고 합니다. 즉, 수학 세계에서는 습은 사칙연산, 학은 학문이에요, 수학. 그럼 영어에서도 학술적으로 정리를 딱 해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배웠죠. 근데 왜 영어가 안 될까요? 학습자 본인이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을 못 갖췄던 거예요. 뭘까요? 수학의 구구단을 갖췄어야 돼요. 영어에서는 뭘까요? 6P가 이제 등장한 겁니다. 이제. 네, 영어 교육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6P가 등장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만하게 15시간이면 된다는 감히 슬로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정말 학생들은 정말 영어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6P는 저한테 배워야 됩니까?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이미 배우신 거예요, 다. 1, 2P의 비중 95% 이미 배우셨거든요. 이걸 이제 내가 연습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절대 영어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 영어하고는 어떤 역학관계가 있을까요? 기존 영어 해야죠. 근데 절대 영어를 하고 나서 하라는 얘기죠. 구구단을 하고 나서 함수 방정식을 배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절대 영어만 갖고도 더 이상 안 해도 되고요. 절대 영어 한 다음에 뭘 해야 돼? 듣기 위주로 이제 연습을 하면 되는 거죠. 자꾸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회화, 내신, 수능, 토익에 절대 영어는 다 쓰입니다. 이 학생은요, 내신 20점짜리가 한 달 만에 90점이 됐어요. 이 학생이 어떻게 90점이 됐을까요? 15시간 안에 영어의 그 수천만 문장에 쓰이는 영어의 골격, 문법이 딱 잡힌 겁니다. 학교 갔어요. 지금까지는 영어책이 고2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책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잠만 오죠. 근데 영어 문법을 딱 갖추니까 이제 눈에 들어와. 근데 이 친구가 아직도 답답한 게 뭐죠? 영어 단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단어가. 근데 중간고사 다음 달에 보는데 3, 4, 5가 각 단어당 50개씩 단어가 있어요. 150개까지 외우죠. 불 붙었는데. 단어가 외우고 기본 문법이 되잖아요. 바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고의 그 어려운 문제지를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풀 수가 없었어요. 내신은 반드시 문제지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내신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90점을 한 달 만에 받은 다음에 엉엉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진짜로. 야, 너 왜 우냐? 근데 너 좋은 데인가? 학교에서 두드러 맞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컨닝했다고 자꾸 뭐 싫다고 그래가지고요. 정말입니다. 근데 기분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의 자괴감이 쭉 올라가요. 영어는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에비어 여러분, 영어는 나의 자존감을 10배, 100배로 상승시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러고 말 기회가 왔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대학교 3학년 학생인데 토익을 850을 절대 못 넘겼는데 저하고 딱 10시간만 했어요. 근데 한 달 후에 920을 받은 거예요. 야,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는 듣는 게 확장되더라는 거죠. 즉, 듣기 시험에서, 리스닝 시험에서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패턴밖에 없다는 걸 알고 들으니까. 그래서 정명석 영문학 박사는 모든 학문에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수백 수천 프로그램의 일반 영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듣던 것보단 절대 영어가 지금 여기 있어요. 무게감이 절대 영어가 더 내려가는 것은 만든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삼무삼류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반 영어는 지금까지 습이 아니고 학이었죠. 절대 영어는 철저하게 습의 시스템이죠. 지금까지 일반 영어에서는 이것만 하면 영어 되는 게 없었죠. 절대 영어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글에서 영어로 하지 않았죠. 한글에서 영어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무칠자 20년에도 영어가 안 됐던 게 15시간이면 영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영어의 혁신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를 쳐주셔야 되는데 이 절대 영어는요, 한국어에서 영어로 제가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이 한국어를 각 나라 말로만 바꾸면 일본어로 바꾸면 일본을 위한 절대 영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이건 세계화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것으로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